준수하다의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절부도요, 관찰하다의 의미도 있고 준수하다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 녀석의 이제 파생어를 좀 잠깐만 보자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Observa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Observance가 있어요. 명사형 하나만 더 쓸게요. Observatory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명사예요. 지금 혹시 능률복합 원편 쓰는 사람 강호장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아 진짜 오늘에 나왔어? 아, 자 민서 뭐야? Observation 뭐야? 관찰. Observation은 아 뭐야 오늘 나왔다며? 아 뭐야? 어? Observatory 뭐야? 관측소 맞아. 밥 나올라 하지 않나? 이거 뭐겠냐? Observation 어떤 거? 누가 말한 거 같은데? 내가 헛거 들었나? 얘 뭘 거 같아? 밥이 딱 보이는데? 예. 준수지 준수. 여기 있잖아 여기. 됐어? 그러니까 명사형이 달라요. 명사형이 달라. 그리고 사실은 옵절반스도 관찰로 해석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준수의 의미를 좀 더 많이 쓰긴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옵절브의 파생어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오늘 시험은 자세하게. 옵절반스 안 나왔나 혹시? 아, 이것만 나왔어요. 옵절브리만. 아무튼 알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직업은 준수한답니다. 그들의 독특한 방식을 준수한대요. 그들의 독특한 방식이 뭔데요? 이거 아니에요? Special cultural rights가 되겠죠. 됐어? 이거죠? 이어서 볼게요. 자, 이어서 보자면 What appears to be a superficial set of actions to outside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기까지. 이만큼이 주어. Need가 동사가 됩니다. 됐어요? 자, 왓절이 주어로 나왔는데 자, 봐봐. 아웃사이더에게는, 그러니까 외부인에게는 피상적인 일련의 행동 처럼 보여지는 것이래요. 됐어요? appear to 부정사는 seem to 부정사랑 똑같아요. 뭐뭐처럼 보이답니다. 그러면 피상적이라는 건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의미는 없는 거예요. 소갈매기는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superficial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일련의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한테는. 근데 그런 것이 니트한답니다. 이 니트가 결속한다라는 건데요. 그 원래 뭔가 우리가 이런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짠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되게 결속하다 의미가 됩니다. 결속시킨답니다. 인사이더들을요. 여기서 인사이더 누구겠습니까? 그 직장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함께 결속이 된답니다. 그리고 put them in an appropriate frame of mind. 어떤 사고, 적절한 사고방식 안으로 그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뭐 하도록? To do their work. 그들의 일을 하도록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러분이 혹시 그 루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루틴? 그러니까 이제 영단어 뜻으로서의 루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쁜 버전으로 말하면 징크스고요. 좋은 버전으로 말하면 이제 루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보통 그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스포츠 스타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경기 전에 자기의 어떤 유니폼을요, 이렇게 어깨를, 유니폼에 이렇게 걸려있어, 옷걸이에. 그러면은 어깨를 이렇게 한번 툭툭 이렇게 두 번 털어줘야 된대. 그러면은 그날 이긴대요. 아니면 그날 자기가 골을 넣거나. 아,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자기만의 의식인 거죠. 아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옷걸이 털어주는 거랑 내가 경기 잘 뛰는 거랑 뭔 상관이야. 상관없잖아, 그치? 외부 사람이 보기엔 어때요? 우리가 지금 뭐 축구나 이런 걸 모르는 문외한이 봤을 때는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즉 외부인이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 자체가 결속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직업군은 이러한 독특한 문화적 의례가 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제는 나왔죠 그럼 벌써? 주제는 처음에 아까 나왔어요. 주변 문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도 그게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다? 특정한 문화적 의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주제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제는 이건데요. 요지는 뭐야? 이거를 통해서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를 왜 하는 건데요? 이걸 왜 하는 거야?
이 문화적 의례를 그래 다 이제 고유한 문화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어. 이걸 왜 하는데? 이걸 왜 하는 거야? 심심해서? 아니죠. 왜 하는 거죠? 아까 축구 선수가 이 옷을 왜 턴다고 했죠? 자기가 좀 더 경기를 잘 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나왔죠. 그 적절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기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To do their work successfully 나왔죠. 성공적으로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연결되어야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각 직업군은 각자의 문화적 의식이 있어. 이게 주제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주제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요지입니다. 그걸 갖고 어쩌라고? 왜? 그걸 왜 하는 거냐고? 뭘 위해서? 성공적으로 뭔가를 완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각자 하는 일을요. 그럼 정답 나왔네요.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됐어? 답은 나왔어요. 끝났어. 사실 정답은요. 우리가 확실하게도 따지면 여기까지 읽으면 끝납니다. 여기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그냥 문화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의 얘기만 한 것뿐이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나와있죠. 보니까 To do their work successfully 여기 나와있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주제와 요지에서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주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제문이 있어. 그럼 우리가 주제문을 찾으면 이 주제문을 패러프레이징해. 주제문을 패러프레이징 하면은 이게 정답이 그냥 되는 거예요. 주제 문제에서는. 근데 요지문에서 어떻습니까? 주제문을 패러프레이징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근거가 됐든 뭐 부연 설명이 됐든 뭔가가 있어. 아니면 뭐 어떤 개인의 의견이 됐든 간에 뭔가가 있다고. 이게 결합돼야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1번도 어떻습니까? 직종 특유의 의뢰. 이건 뭐야? 이건 주제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다? 업무 완수에 기여한다라는 이 근거와 함께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요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나머지 내용은 좀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예요. 예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군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그 예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피지션은요. 외과에서는요. Scrub for 7 minutes. 7분 동안 막 손을 씻는답니다. 문지르면서 씻는데요. Before doing a surgical procedure 하기 전에요. 어떤 그런 수술 하기 전에 이 7분 동안 손 씻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 근데 저게 그냥 문화적 의식이랍니다. Why the necessity of the prolonged scrub? 자, 그럼 장기간의 그런 이제 손 씻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is open to question.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있는 상태로 열려 있는 반면에 어떤 상태로 with the advent of modern germicides. 자, germicides라는 살균제인데요. 그러면 현대 살균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손을 그렇게 오래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통적인 롤, 어떤 역할, 어떤 역할? In preparing the surgical team for a delicate procedure. 그 민감한 절차를 위해 그 수술팀이 준비를 하는, 수술팀, 뭔가 수술을 좀 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전통적인 역할이 undeniable. 뭔가 부인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손을 씻으면서 아 오늘도 수술 잘 해야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자, 또 이게 에어라인 비즈니스 두 번째 이시죠. 항공업계에서는요, the first officer 그 부기장이 the plane 비행기에서 내린답니다. the aircraft 비행기에서요. and conduct 그리고 뭘 수행하냐? a workaround inspection before takeoff. 자,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펙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스펙트라는 것 자체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스펙트라는 게 이 스펙트라는 어디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대표적인 게 인스펙트가 있습니다. 인스펙트.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야. 뭐예요? 검사하는 거.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는 거. 서스펙트도 있거든요. 서스펙트. 서스펙트는 잘 알다시피 의심하다는 뜻이야. 이 서스펙트가 왜 의심하다는 뜻이냐면요. 서스가 의미하는 게 언더의 뜻이거든요. 언더, 아래쪽이야. 아,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거야. 됐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게 이제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서스펙트가 의심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 그럼 인스펙션은 검사겠죠? 그 이제
workaround inspection이니까 이제 비행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검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겠죠? 이륙하기 전에 이거. 그래서 이런 걸 한대요. 이게 루틴이래. Very seldom do they discover something wrong. Seldom 부정어 맞죠? 의문문 도치 나왔습니다. 그들은 거의 아주 거의 발견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잘못된 거를요. 거의 웬만하면 없대요. 애들이 다 사전에 뭐 할 테니까. 하지만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상징적으로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그런 문화적 의식에 관련된 표현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진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필요 없어요. 합리적으로는요 이성적으로는 필요 없어. 근데 뭔가 상징적으로 이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it prepares the cockpit crew 어떤 은항 승무원들에게 준비를 시킨답니다. 뭐를? For their awesome responsibility. 그들의 엄청난 그런 책임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책임감을 준비시킨다는 게 뭐야? 야, 우리는 수백 명의 승객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직업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완벽해야겠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뭔가 무거운 책임감을 딱 이렇게 준비하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 자체가요. Getting all the souls abroad. 이 soul이라는 건 그냥 사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좀 도착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하게 to their destinations, 그들의 목적지. 됐나요? 그런 거를 위한 일종의 의식이다. 예시가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but을 쓰면서 윗문장과 대조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했어, 잘못된 거를. 발견하는 경우는 없어. 이성적으로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는 이게 의미가 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but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1번 나왔고요. 요약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문화적 의례.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직장 내에도 들어가긴 해야 돼요. 내부 사람들을 결속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특별한 문화적 의례는 결속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만든다. 여기까지 나와야 정확한 이제 요지, 요약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까지만 말하면 사실 주제 쪽에 좀 더 가까워요. 됐죠? 자, 그래서 요지 문제를 풀 때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신이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요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보기가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하지만 내신은 그렇지 않죠. 내신은 영어로 나옵니다. 요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지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아야 돼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월 16일 화요일. 잠깐만 있죠. 그러면 지금 5강은 안 풀려 있니? 풀려 있어요? 안 풀려 있어요? 아, 5강은 다 풀었어요? 그래요? 잠깐만 있죠. 지금 문제가 어디까지 풀려 있는 거야? 헷갈려. 어디까지 풀었나요? 6강이요? 아, 그래요? 네, 아, 7강은 일부러 뺀 거예요. 8강이 이제 내용일치랑 안내문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8강을 좀 풀게요. 8강은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단어 조사랑 재미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은 지금 보죠. 4강이 워크북이 안 돼 있겠죠? 맞죠? 네. 잠깐만 있어. 근데 4강은 잠깐만요. 오늘 내가 요약문 미리 저기 했구나. 원래 워크북도 예습을 했었지 참. 내가 헷갈려서. 맞죠? 저희 네, 너네 번이요. 저희 밖에 안 했어요. 그랬나? 워크북은? 처음 했을 때 복습하고 했어요. 아, 그랬었구나. 아니, 내 원래 예습을 한 게 맞는데. 4강 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한 번은 이제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나머지를 좀 작성을 해보시고, 어차피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요약문을 항상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쓴 거랑 제가 쓴 거랑 비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고생들 했습니다.